오늘 또 모아비 S2 네. 흑기 매니폴드 네. 카본 슬러지 한번 끌고 봤거든요. 아, 딱 어마어마하게 나오죠. 그래서 1차 EGR 파이프하고 흑기 매니폴드 상부 쪽이 잘 없네요 지금. 그래서 안에 내부 클리닝 해가지고 고압 세척기에 넣어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게 막혀있으니까 콧구멍이 막힌 거, 사람도 콧구멍 막히면 힘들죠. 달리기 할 때 힘들죠.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. 안에 막혀있으니까 네. 공기가 그만큼 많이 못 들어가니까 네.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한 번씩 차가 조금 무거워지거나 연비가 좀 안 나오면 한 번씩 확인해 가지고 네,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. 끝.